더 찬란한 하나가 찾아온 이곳은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진도인데요. 이곳은 진도를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첫 번째 관문, 바로 진도대교와 진도타워입니다. 명량대첩의 역사와 울돌목의 풍광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답니다. 다음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백선에 오른 울린산방인데요. 울린산방은 전통 남아의 성지로 조선 후기 남아의 대가인 소치 허련이 살면서 그림을 그리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바닷바람과 고즈넉한 파도 소리가 어울리는 솔비치 호텔 리조트인데요. 진도의 환상적인 바다 전망을 바라보며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진도에는 푸른 자연과 바다를 따라 이어진 아름다운 해안도로가 펼쳐져 있는데요.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들을 감상하며 달릴 수 있답니다. 다음은 진도의 비경, 바로 한반도 최남단 제1의 낙조 전망지인 세방낙조인데요. 해질 무렵 바라보는 일몰의 장관은 정말 환상적이고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진도의 별미는 바로 꽃게 요리인데요. 꽃게는 찜도 맛있고 탕도 맛있고 역시 최고의 밥도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꿈과 낭만이 있는 예술의 고장 진도에 오셔서 남도의 비경과 별미를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